보니까 얘가 저는 이렇거든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은 뭐냐면 땡돌이 별로 안 좋아해요. 땡돌이가 뭐예요? 땡하면 집에 가는 사람. 9시 땡하면 출근하고 6시 땡하면 집에 오는 그 땡돌이 스타일을 저는 일단 땡돌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땡돌이 형태로 오면 우리 딸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힘들어? 남자들이 이 땡돌이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요. 근데, 집에 오면 가만히 안 있어요. 방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주르륵 당긴다고. 아, 그게 같이 일을 하는 거니까 집안에.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아니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는 힘들게 하는 거지. 좋아지는 건데. 근데 제가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사위는 지금 모든 여성들이 바라는 월업이, 남편 예, 지금 뭐는 잘못되고 있는 거야. 남이 바라는 사위.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1등 사위. 그리고 얘가 출장을 가끔씩 가는데 예. 출장 가면 명백히 출장비 나와요. 숙소까지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자고 아침에 그 지역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바로 그리고 와야 되는데 바로 와요? 바로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아주 좋아하는데 다들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무 사랑해서 너무 성실한 것 같아요 우리 딸을. 예, 예. 너무 FM이구나.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3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빈틈을 안 보이던 우리 딸이 그게 조금 불편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땡하고 오고 조금 친구들 좀 나가서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좀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땡하면 집에 온다고 그 얘기를 얼핏 비춰요. 그 순간 제가 딱 봐라 아빠가 그동안 얘기했잖냐. 바로 이거야 바로. 남자는 이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하는 순간 또 바로 딸한테 배신당했어요. 뭐래요? 또 자기 남편이라고 아빠 그래도 나는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경쟁하구나. 야, 이 비교인데 너무 자존심 상해. 이거 또 옆에서 아내까지 거들어요. 절대 니네 아빠 같이 뭐 집에 한번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지금 그 우리 박서방이거든요. 우리 박서방 같은 사람이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인데. 그 집사람이나 우리 딸은 너무 만족해. 대단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요즘 완전 1등 사위. 1등 사위. 아, 그래서 여기는 생각이 좀 다를 거예요, 이쪽은. 안쪽 라인은. 아유.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땡돌이니까. 감사합니다.